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페이지, 37페이지 11번 문제, 콘크리트 크리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프 현상은 뭐 16회 때 기출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지문이 한번, 그 이외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타일상 종합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고 감소되네, 증가되는 경우이죠. 이 경우를 아마 종합 문제의 지문으로 아마 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개념하고 어떨 때 크리퍼가 증가되는가,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해설에서 1번 있죠. 해설에서 1번 내용을 올해 시험은 정확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콘크리트 부재 일정한 하중을 존치시키면, 자, 하중을 전혀 존치를 안 하면 크리퍼는 안 생겨요. 크리퍼가 장기 처짐 뭐 또는 장기 변형이라고 합니다. 크리퍼가 뭐 장기 처짐이거든요. 또는 뭐 장기 변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프 현상이라는 것은 하중을 가해야 돼요. 하중을 가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중을 가했을 때. 그래서 이거 연상하시면 된다 했죠? 책꽂이에 뭐다? 책을 꽂아야지 책꽂이가 처지지. 책꽂이, 책도 안 꽂았는데 책꽂이가 처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불량 책꽂이고. 그러면 하중을 일정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가하게 되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무엇이다?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뭐다? 크리프 현상,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프 현상인데, 자, 크리프 현상은 어떤 경우에 크리프가 증가되느냐? 사실 이겁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그 부재의 철근 콘크리트 강도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괜찮은데, 아직 무엇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하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때 크리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제령이 뭐다? 적은 콘크리트에 뭐다? 제하 시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탓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하중을 빨리 가했다는 겁니다.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철근 이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큽니다. 그리고 강도가 뭐다? 낮을수록, 그러면 압축 강도가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하면 되는데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수록 이꼬로 뭐다?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입니다. 자, 물 시멘트비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잉여 수분에 의해서 뭐다? 증발이 발생합니다. 잉여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 건조 수축균일도 생기면서 크리프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실상 이겁니다. 물이 커지면 강도가 어떻게 떨어지죠? 우리가 보통 물 시멘트비가 크면 물의 사용량이 많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건조 수축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균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프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습도가 뭐다? 적을수록. 자, 왜 대기 습도가 적을 때 생기느냐? 자, 대기 습도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습도가 너무 적다, 건조하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응결 경화가 발생하면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물을 누가 뺏어간다? 대기가 뺏어가는 거예요. 건조 수축하면서 잉여 수분이 증발되면서 내가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프가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기 습도가 적을 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안 되겠죠.
충분히 소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양생이 뭐 할수록 나쁠수록, 보양 양생을 잘해줘서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보양 양생을 잘 못해주면 그리프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제가 기억하면 돼요. 산후조리 생각하시면 돼요. 산후조리 잘해줘야지 괜찮죠? 산후조리 안 하면 뭐다?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양을 잘할수록 그리프는 줄어들지만, 보양을 잘못하면 뭐다? 그리프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뭐다? 높을수록. 자, 온도가 높게 되면 뭐가 됩니까? 수분 蒸발이 잘 되잖아요. 콘크리트 내부의 수화적에 물이 필요한데,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많이 발생해. 수분 증발이 많이 생기니까 건조 수축도 증가되면서 크리프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프는 사실 이것 때문에 생긴다.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합니다. 콘크리트 타선하고 강도도 안 하는데 위에서 작업, 하중강에서 막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맞죠? 빨리빨리 공사하다 보니까 하중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온도가 높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수분 증발이 너무 빠르다는 거야. 수분 증발이 빠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가 됩니까? 수분, 수화장이 필요한 물이 부족합니다. 건조습도도 증가되면서, 그래서 그리프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울 때잘 지칩니까? 추울 때잘 지칩니까? 더울 때잘 지치죠. 막 육수가 쭉쭉 빠져나간다는 소리 하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네? 부재 치수가 작으면 잘 처집니다. 장기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제아 응력이 뭐다? 클수록. 제아 응력이 크다는 것은 쉽게 이겁니다. 하중이, 제아는 하중이 크다는 거죠. 자, 이 하중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부에 생기는 응력도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아 응력이 클수록 그리프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 기본적으로 산후조리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 하나 정도 드는 건 괜찮죠? 근데 쌀값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프 생깁니다. 그래서 제어 응력이 클수록, 그럼 제어 응력이 크다는 것은 가해지는 하중이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크리프가 증가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지 대책으로 거기, 자, 해설의 2번 뒤에 체크, 그래서 압축 철근을 넣어주면 이 크리프를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잖아요. 인장측은 철근이 부담하고 압축측은 누가?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압축철근을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크리프, 이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축철근까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복근보로 제작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장 압축철근 다 때리면 복근보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퍼는 올해 이제 크리퍼가 발생하면 건물의 뭐다?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처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종합 문제 지문 정도 잘하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크리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철근의 탄성계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탄성계수라는 건 이걸 탄성계수라 했겠죠. 탄성계수, 연계수. 자, 이 재축방향, 이 길이방향, 재축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재축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이거의 무엇이다? 저거죠? 직각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변형도를 나타낸 거, 이것이, 자, 탄성계수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안에 뭐가 됩니까? 철근은 인장력 부담했죠? 맞죠? 그래서
철근의 탄성 개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프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처짐이지. 그래서 철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탄성 개수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준다 했죠?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크리프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뭐다? 적을수록 크리프가 많이 생깁니다. 영향을 주고 물 시멘트 비가 뭐 할수록 클수록 우리가 크리프는 증가됩니다. 영향을 주고 하중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책꽂이에다가 책을 잠시 끼웠다가 전집을 싹 빼버리면 크리프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전집 책을 어떻게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이사 갈때 보면 책꽂이에 쳐지죠. 그것이 하중 지속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시 가 있다가 나오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소성 변형이라고도 해요. 장기 변형 또는 소성 변형이라고도 해요.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크리프를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3번 문제 38페이지 13번. 자, 콘크리트 염해 방지 대체. 자, 염해는 이걸 염해라 했죠. 자, 보통 이겁니다. 콘크리트 비빔시 재료에 염분이 첨가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가 하면 이건 바닷물에 회사를 사용해서 회사를 사용했는데 충분히 담수로 염분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있죠. 세척을 다 못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런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는데 해안가. 그럼 바닷가에 건물이 있다. 해안지방의 경우는 공기 속에 뭐가 포함됐다?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침투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소실시키면서 철근의 부식으로 인해서 균열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염해입니다. 염해가 되는데, 그러면 염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번에 물의 양은 최대한 어떻게? 적게 넣어야 돼요. 자, 물의 양을 많이 넣으면 물시멘트비 커지면 뭐 된다 했어요? 물시멘트비가 커지면 뭐가 많이 생겨요? 건조 수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건조 수축이 한 균열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균열이 증가되면 밀실한 거못 되죠. 그러면 외부에서 뭐다? 염분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최대한 어떻게? 적게 사용해야 돼요. 물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물은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무슨 두께? 피복 두께를 감소시킨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를 증가해야 돼요. 피복 두께를 증가해야지 침투하는 데 늦게 걸립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방청 처리한 강제를 사용을 해주시고 녹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을 해서 최대한 침투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방청제를 혼합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 얼마 이하로 하락했어요? 염화 물량은 자, 염소 이온량으로 0.30. 염화 물량은 0.30kg 입방메다 있죠? 이하로 해야 돼요. 염화 물량은 요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 승인을 얻으면, 책임 기술자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을 얻게 되면 이때는 0.60까지 가능합니다. 0.60. 0.60까지 가능합니다. 0.60. 자, 그런데, 이 경우, 이제, 자, 이겁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그럼 내구성은 변형 변질, 균열이나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무슨 성? 내구성이자. 그럼 높은 내구성을 가진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만들 때, 이때는 줄여야 돼요. 기본 콘크리트가 0.30이에요, 염화 물량이. 이건데, 그러면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20 줄이라 이거야. 더 줄이라.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0.2가 됩니다. 0.2.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염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첨가가 되지 않으면 서서히 발생한다. 외부에서 탄산가스의 침투하는 중성화처럼 서서히 발생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안가 이런 데서 침투해 생기면. 자, 그리고 14번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꾸 공부해 놓으시면 돼. 여러 가지. 그러면 1점. 골재의 저장 설비에서 적당한 배수 시설 설치하고 그 용량이 알맞게 표면 속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1번에서 알아두고, 골재는 콘크리트 자, 비빔할 때 있죠? 골재의 상태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골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비빔시죠? 콘크리트 비빔시는 비빔할 때, 자, 비빔할 때 골재의 상태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안에는 물이 꽉차 있는 상태의 골재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그래서 미리 물을 축여줘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우리 시험 치러 갈때이 상태가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얼굴은 까칠해야 되고 안에는 내용이 꽉차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안 하면 밖에는 반지르르한데 안에는 텅텅 비으면 안 됩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돼. 골재하면 이런 것을 떠올려 주시고, 그러면 문제 지문 다양성을 쓸수 있기 때문에 골재하면 딱딱 떠올릴 것이 있어야 돼. 여기 생각하고, 그다음에 골재하면 일반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재는 무슨 분포가 된다? 연속 입도 분포.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로 실증률이 커야 돼요. 자, 실증률이 큰 골재가 됐으면 연속 입도 분포로, 자, 골고루 있어야 된다. 이게 크기가. 다양성 있는 골재가 되면서 실제 차지하는 용적 비율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좋습니다. 예, 이 골재가 제일 좋은 골재예요. 골재. 그래야지 콘크리트마다 강도 증가가 돼요.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위해서 골재는 연속 입도 분포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성을 위해서는 어떤 자갈이 좋다? 강자갈, 구형이. 그래서 이제 공사, 시공 연도 있죠? 시공성을 위해서는 강자갈이 좋습니다. 강자갈이. 그래서 강자갈이 구형이잖아요. 둥글잖아요. 그래서 강자갈이 쇠석보다 좋습니다. 쇠석, 깬 자갈을 쇠석이라 했죠. 쇠석보다 유리합니다. 시공성을 위해서는 강자갈이 좋습니다. 유리하다. 저기 측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는 특히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가는 데는 회사를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염분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저장은 2번에서는 시멘트는 기본은 13포대 이하로 적재를 해야 돼요. 13포대. 그런데 만약에 단서 조건이 장기 저장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7포대. 2번에서 시멘트는 장기 저장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7포대. 7포대 이하로 적치를 하셔야 됩니다. 7포대 이하로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율이 적고 화학 저항성에 장기 강도가 증진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균열 같은 거 발생은 적당했죠. 그래서 균열 발생, 건조 수치형 균열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하나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중용률 포톨랜드 시멘트 외에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우리가 알아들었겠어요. 고로 슬래그 시멘트. 자,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혼합 시멘트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이 포틀랜드 시멘트에다가 첨가한 거야. 슬래그하고 석고입니다. 이것을 혼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 혼합 시멘트에 혼합해서 만든 혼합 시멘트가 바로 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됩니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기억을 하죠? 시멘트는 이 시멘트를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시공성 좋아지고 슬래그를 넣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아져요.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씀으로써 반응이 느려요. 얘도 중용률 보톨랜드 시멘트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수화열이 적게 생겨요. 적게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도 매스 콘크리트 같은데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얘도 이런 뭐 저런 데 있죠. 뭐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터널이나 뭐 도로 뭐땡 공사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비슷한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기후 대기 온도 20도씨에서 재령 28 양세하면 설계 강도 확보되죠. 그래서 4번 거기 4번에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설계 기준 강도예요. 설계 기준 강도가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 잡는 거예요. 재령 28일 압축 강도가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강도. 그 다음에 5번,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 다짐을 많이 할수록 강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진동 다짐은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야 돼요. 자, 적정 시간 진동 다짐할 때 적정 시간 진동 다짐할 때, 자,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돼요.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가 생겨서 강도 떨어져요. 장시간 진동 다짐은 재료 분리가 발생해요.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로 강도 저하를 가져야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진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시공성에 대해서 다룬 거죠. 워커빌리티. 바로 이런 콘크리트의 시공성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시공의 용이성, 바로 시공성을 다루는 것이 워커빌리티가 됩니다. 그러면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죠. 첫째,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시공 연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시공 연도는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하면, 자, 이겁니다. 자, 이게죠? 자, 이 재료의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죠? 작은, 미세한,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게 되면,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는 입자가 크다 작다? 작죠. 그래서 시멘트의 양을 늘리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사 뭐 드실 때 가는 걸잘 들어갑니까? 굵은 게잘 들어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또 시멘트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러지 말고요. 그 입자 그 가는 걸 먹는다 이런 뜻이 진짜 시멘트를 먹는다를 생각하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시멘트 못 먹는다 이러지 말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주의할 것은 그러면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뭐다? 시공연도 좋아져요. 그리고 시멘트에 이제 세부적으로 시멘트에 그 1번에다 추가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때 시공연도가 좋아지겠습니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을 때 시공연도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강의 분말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게 뭐하다 했어요?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커진다? 미세해진다 했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시공연도는 좋아져요.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분말도가 클수록 시공연도, 시공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시공연도는. 분말도가 클 때입니다. 분말도가 작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말도가 크면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모르면, 아,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진짜 시멘트를 먹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는 걸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배합 비율이 시공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합 비율에 따라서죠. 쉽게, 배합 비율,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부배합이다, 빈배합이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분은. 자, 그래서 이제 부배합은 우리가 뭘 부배합이라고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고 골재의 사용량이 적은 것이 부배합이에요. 부배합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배합을 무슨 배합? 부배합이라고 해요. 그럼 빈배합은 반대로 시멘트가 줄고 골재 함량이 많아진다는 게. 그래서 시멘트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골재 양이 준다는 뜻이고, 반대로 시멘트 양이 줄면 골재 양이 어떻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부배합이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빈배합보다. 빈배합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뭐다?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해. 그러면 시공성은 누가 좋아진다? 부배합. 부배합일 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시공연도상은 빈배합보다는 부배합이 좋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같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3번 단위 수량이 감소한 물의 양입니다. 그러면 단위 수량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뭐다? 단위 수량입니다. 그럼 물의 양이 증가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지죠. 단위 수량, 물 숫자입니다, 물. 물의 양이니까, 물은 입자가 크다, 작다? 작죠? 그러니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시공성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골재 2평의 구형일수록 시공연도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골재 2평, 2평은 생긴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2평은, 그래서 이제 광자갈이 구형에 가깝죠? 이 광자갈이 구형이라는 게 둥근 형태죠? 그래서 이런 깬자갈 세석보다는 누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자갈이 시공성은 좋아진다는 게 시공연도는. 잘 들어간다는 게 둥그니까. 그래서 측면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증발이 되니까 슬럼프가 감소되겠죠? 시공연도는 뭐다? 떨어지지. 자, 보통 이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빠르고 빨리 굳잖아요. 그러면 시공연도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반대. 습도는 반대. 습도가 높으면 응결이 어떻게? 지연, 잘안 굳어. 습도가 높으면 증발도 잘안 되잖아. 수분이 증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습도하고 온도하고는 서로 반대로 갑니다. 온도가 높으면 빨리 응결 경화가 되면서 수분 증발이 빠르잖아. 잉여수분이 정말 뻑뻑해져. 그러니까 시공연도는 나빠지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했을 때 우리가 시공연도가 좋아요. 적정 시간 비빔했을 때 시공연도는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 돼. 비빔밥도 적정 시간 비벼야 돼. 아, 막 너무 장시간 비비면 막 맛도 없고.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상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6번. 자, 콘크리트 탓으로 생기는 블리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콘크리트 이제 탓으로 물과 미세한 물질, 석고나 불순물이 상승하고 묵은 골재나 시멘트가 침화되게 하는 현상. 이것을 무슨 거라 한다?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수분 상승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칭합니다. 원래 블리딩은 출혈인데 의학적 용어로 콘크리트 피는 물입니다.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뭐다? 블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블리딩은 원인은 뭐 때문에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블리딩이 생기면 명심하실 거지. 블리딩이 발생하면요.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내구성을 떨어뜨린 요인이죠. 재료 분리 생기면서 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건조 수축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블리딩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응결이 되기 전에 생기는 겁니까? 응결되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응결되기 전입니다. 응결이,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블리딩이. 그러면 이제 블리딩 현상은 원인은 이거예요. 블리딩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많다는 게 과다한 물의 사용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과다한 물의 사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가 어떻게 지나치게 크다는 거예요. 물 결합제비가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죠. 단위 수량. 이물 결합제비가 크다는 게 너무 많이 넣어줬다는 겁니다. 물의 사용량이 너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해 물질이 함유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 거예요. 유해 물질이 함유된 골재를 사용한 거예요. 함유된 골재 사용 시 부적합한 골재 사용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블리딩은.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걸 썼을 때 생길까요? 분말도가 작은 걸 썼을 때 생길까요? 분말도가 작은 거.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시멘트 입자가 크다겠죠. 그치를 지금. 이럴 때 블리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면 뭐가 생긴다? 소성 수축균열이 생겨. 그래서 이번에 소성 수축균열 체크. 자, 소성 수축균열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자,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소성 수축 균열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는데 경화 전에 생기는 것이 있고 균열을 나눌 때 경화 전에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 침하 균열하고 금방 침하 생겼죠? 침하 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저 철근을 따라서 균열이 쫙 생깁니다. 표면에. 그러면 침하 균열이나 자, 이 소성 수축 균열이 생깁니다. 소성 수축 균열이 생겨 플라스틱 균열이 생겨요. 자, 발생하고 그러면 이 소성 수축 균열은 어느 때 생기나요? 이거는 온도가 높으면서 자, 이겁니다. 풍속이 빠른 거예요. 너무 빨리 뭐가 됩니까? 되다 보니까 이 풍속이 빠를 때 생기는 거예요. 풍속이 빨라서 자, 뭡니까? 자, 이제 수분 증발이 너무 빠르게 되네. 표면 증발 속도가 빠를 때 생겨요. 이 풍속이 빠르면 증발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때 소성 수축 균열은 생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화하면서 이제 경화 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건조 수축. 이제 잉여 수분의 증발에 의해서 건조 수축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이제 경화하고 나서 입주해서 건물을 뭐다? 사용을 합니다. 건물 사용을 하게 되면 건물 사용하면 하중을 갈 수밖에 없죠. 하중을 가면서 이런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전단역에서 무슨 균열? 전단균열에서 전단균열이 생기거나 흰균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흰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거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단균열은 뭐다? 자 빛방향 생기죠? 단부에서 빛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다? 전단균. 이것이 전단균열이고, 흰균열은 어떻게? 이렇게 생긴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부착균열은 부착강도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침하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자중에서 침하하면서 생기는 것이 침하균열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기면서 우리가 뭔가 하면 이제 건물의 노화로 생기는 거. 건물 노화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첫째, 바로 뭐가 됩니까? 크리프는 어디서 생길까요? 크리퍼는 여기서부터 있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 그래서 이거 건물 노화 있죠? 이 전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뭐 건물 사용 중 이쪽에 이제 발생하는 거 크리퍼는. 그래서 건물 노화로 생기는 게 뭐다? 콘크리트 뭐다? 중성화. 중성화에서 균열 생기는 것이 건물 노화로 인해서 이때 이 발생하는 게 건물 노화. 가장 늦게 발생하는 게. 그래서 혹시나 경화 전에, 콘크리트 응기 경화 전에 발생하는 게 무슨 균열이다? 두 가지. 침하 균열하고 뭐다?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구분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투수 투기성 증가하고 중성화가 어떻게 촉진되고
브리징이면 철근과의 부착 강도 저하를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부착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너무 부족했을 때. 그리고 4번에 골재 중에 유해물이 적어야지 블리딩이 감소해요. 아까 유해물질이 함유가 많이 되면 어떻게? 블리딩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럼프 값이 클수록 블리딩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한 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물 결합집이 크다는 슬럼프 값이 어떻게? 커진다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 클때 블리딩은 증가합니다. 최대한 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분말도가 뭐다? 낮은 걸, 높은 걸 써야 돼요. 낮은 걸 써야 돼? 높은 걸 쓰면 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어느 하나 방지하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원래 이론상 이런 거고, 근데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요, 뭐는 줄어든다? 블리딩은 줄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야. 분말도가 큰걸 쓰면 뭐가 됩니까? 건조 수축이 뭐는 생긴다? 균열은 또 증가합니다. 서로 상반됩니다. 아, 여러분도 이거잖아. 이기 좋으면 이기 나쁜 것도 있잖아요. 맞죠? 아, 여러분도 물건 뭐 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마음에 딱 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격이 비싸. 맞죠? 서로 이게 서로 상반되잖아. 뭐든지 장단점은 다 있죠. 맞죠?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또 이걸 막 뒤죽박죽 다 생각해가 막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 머리 아파 죽어요. 공부 안 돼. 그래가 안 기하려고 하면, 막, 머리 키가 나. 서로 연관해가려고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거든. 맞죠?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그거 위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와, 막,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데, 막 있죠? 이걸 전체를 막다 섞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는 몇번나또 계속 언급될 수 있는 거예요. 건조 수축 이런 거는. 그러면 건조 수축은 알아둘 게 이거예요. 건조 수축은 뭐다? 콘크리트에 이제 비빔할 때 타설하는 물을 첨가하는 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을 많이 첨가하면 사실상 저거죠. 물을 많이 첨가하면 그 잉여 수분이 뭐 되죠? 증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조 수축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거야. 건조 수축 개념은 바로 잉여 수분의 뭐다? 증발로 생기는 거야.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을 하는 것이 증발로 발생이 된게 건조 수축이에요. 이걸 항상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을 한다. 이걸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균열이 생기는데, 그러면 1번에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을 많이 쓰면 건조 수축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 습도가 낮으면 쉽게 여러분 얘기입니다. 습도가 낮아야지 수분이 증발 잘 됩니까? 습도가 높아야지 수분 증발이 잘 돼요? 여러분들 습도 높을 때 장마 때 빨래 건조됩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은 증가돼요.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감소가 되냐? 그래서 건조 수축은 습도하고는 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빨래 건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한다. 그래서 OX, X입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으면 건조 수축도 줄어듭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서 왜 그런가 하면 동일 기준 잡기 때문에 동일 물시멘트비를 기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 물시멘트비 기준이거든요. 물시멘트비가 동일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트가 증가된 물도 따라서 증가되는 거예요. 물은 줄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동일 물 시멘트비를 기준 잡기 때문에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뭐도 늘어난다? 물의 양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개념을 OX, X 틀린 겁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은 줄어듭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은,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이 적다는 것은, 무슨 양이 많다? 골재 함량이 많다는, 골재 양이 많아진다 이 뜻이에요. 골재 함량이. 그리고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큰 것을 많이 써야지 잘 생깁니까? 작은 걸 많이 써야지 잘 생깁니까? 건조수축은? 작은 거 많이 쓰면요, 건조수축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골재 함량이 적으면 뭐가 많다는 거다? 단위 시멘트가 많다는 게 4번은. 골재 함량이 적다는 것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건조수축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부재 단면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은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르 이거 했죠?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풀이죠. 그리고 모르타르, 콘크리트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건조 수축은 커진다? 이리 갈수록 건조 수축은 작은 재료를 쓰게 되면 건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건조 수축은. 그리고 콘크리트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갈이 들어가. 얘는 시멘트하고 모래밖에 없죠. 이건 시멘트 모래 자갈 들어갔고, 이거는 뭐다?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작으면 뭐다? 건조 수축은 증가해요. 입자가 큰걸 쓰면 건조 수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어디가 건조 수축이 생긴다? 입술에서. 왜 제일 곱잖아. 아, 나는 뻘따구가 더 곱고 그래. 그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넘겨서 18번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에서 균열을 뭐다? 적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조강 시멘트 사용하면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많이 생긴다겠죠? 조강 시멘트는 빠르게 반응해요. 수화열이 어떻게 많이 생기니까 건조수축이 어떻게 증가돼서 균열은 어떻게 증가됩니다. 조강 시멘트는요, 반응이 빠르다 캐세, 느리다 캐세, 빠르다 캐죠. 경화가 빨라요.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 수화 반응이 빠르게 생기니까 발생열이 어떻게 크죠? 수화열이 많이 생겨. 발생열이 크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증가돼요. 건조수축 증가된다는 것은 뭐 많이 생긴다? 균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나 고로 슬래그 시멘트 있죠? 이런 걸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니마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런 것을 사용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도 알아두세요. 제가 처음으로 고로 슬래그 시멘트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1번은 OX, X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감수재를 사용하라. 자, 감수재는 이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와 같이 물의 양은 줄이면서죠. 물 시멘트, 물 결합제비는 줄이면서 물의 양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품이 뭐다? 고성능 감수재. 물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품이에요. 그리고 물 시멘트비 작게 하고 슬럼프 값 작게 하면 되죠? 연속 입도 실증이 큰 골재를 사용한 균열을 적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균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좀 적은 자, 몇 가지 좀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은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게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자, 철근은 가는 철근입니다. 가는 철근에 직경에 가는 철근에 가는 철근을 가는 철근에
사용을 하는 거면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거야. 동일 단면재일 때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균열 제어에 좋습니다. 균열 제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는 철근, 직경 굵은 것보다는 가는 철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치마 균열을 줄이거나 아니면 균열 방지에 유리하게 됩니다. 균열에서 철근은 가는 것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단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철근을 넣어준다? 전단 균열을 방지해서는 전단 철근을 넣어주는 거죠. 전단 철근. 전단 철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단 철근.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스트럽 있죠? 이런 게 전단 철근이에요. 그러면 전단 철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인장 철근. 보에서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 각을 가지마다 스트럽. 45도 이상 스트럽이 대표적인 전단 철근이라고 봅니다. 그럼 45도 이상에서 90도까지 스트럽이 돼요. 직각까지 스트럽이 전단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근이다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흰균열. 자, 이런 흰균열 방지사, 흰균열 방지에서는 주인장 철근 양을 늘리면 돼요. 주인장 철근의 철근 양을 갖다가 증가하면 돼요. 이것이 흰균열 방지 대책의 이란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공부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면, 자, 여러분이 직사 일광을 받으면 균열을 어떻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직사 일광은 뭐다?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열 방지상 직사 일광은 차단해야 돼. 일광은 차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적을 덮어서, 이죠? 거적을 덮어서 무슨 양산다? 수분 보양을 하는 거야. 수분 양생을 해줘야지, 수분 양생을 해야지 균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균열 저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균열 저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사일광은 차단해야 됩니다. 햇볕을 차단하고, 보양 양생을 해주면서, 그걸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질소에서 물은 적게 사용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면, 콘크리트 뭐다?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 25도씨 이상일 때는 얼마였었습니까? 90분이었죠. 그리고 25도씨 미만일 때마다 120분. 그래서 1.5시간, 2시간이 되죠. 그래서 25도씨 이상일 때는 온도가 높을 때 빨리 응결 경화되죠. 그래서 이때는 1.5시간 90분이고요. 50분이고 인해주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2시간 120분 개념이 돼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 콘크리트는 이게 비빔하고 나서 사용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것만 예외예요.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내구성을 좋게 해서 빨리 타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 있죠? 이거는 이게 60분이 되는 거예요. 고내구성은 25도씨. 25도씨 미만일 때는 이게 90분, 1시간 반이 돼요.
더 빨리 쳐야 돼. 고 내구성 콘크리트만. 그러면 나머지 뭐 레미콘 이런 거 있죠? 다른 콘크리트는 뭐다? 이거 기준 잡는 거예요. 이걸 기준 잡고. 1번 보통 콘크리트는 이거예요. 콘크리트 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이 이거고.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뭐다? 30분 단축을 해야 돼요.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반 타설 시 콘크리트에 가수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하면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수에서는 안 되고요. 타설한 콘크리트 그 부집 안에서 행방향 이동시키는 건 금합니다. 그리고 한 구역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속 타설. 여부기 안 한다. 그죠? 그리고 5번 콘크리트 타설은 언제 뭐다? 시공 계획서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공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시공 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콘크리트 이어보면 그래서 거기 뭐다? 이어볼게요. 시공 이음이라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어보죠. 그래서 시공 계획에 따라서 이어보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요? 시공 이음 또는 시공 줄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